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예, 날씨가 오늘은 좀또 우중충합니다. 그래도 오늘 열심히, 예, 신나게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이 보러 갑시다. 아우, 와우, 금빛, 예, 잘 생겼습니다. 예, 누구냐? 황금염자입니다. 7,000원입니다. 황금염자가, 야, 이쁜 분이 심어놨더니 엄청 이쁘더라고요. 예, 모양새도 예, 잘 수영이 잘 잡힌 이쁜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사랑스럽습니다. 고급집니다. 오아이는 식재 해놓으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황금염자 7,000원입니다. 예, 브라운 노즈가 그 사이에 색깔이 이쁘게 물들고 있죠. 예, 요 아이가 장래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쁩니다. 예, 자연군생? 그건 모르겠습니다. 뽑아봐야 할것 같고, 자연군생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예, 군생 브라운 노즈 만원입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요. 요게 지금 10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예, 브라운 노즈 만원입니다. 네, 뷰어러브. 젤리 되는 아이잖아요. 요 아이가 안에는 노랗게 됐다가 노랗게 해서 또 핑크까지 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아주 아주 있잖아요. 멋지고 이쁜 아이예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짤짤 묵어서 요거 요렇게도 예 자연군생인데요. 이거 엉덩이까지 털면 이거 완전 따로 놀겠죠. 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분지되고 피어로브 이 묵둥이가요 6,000원이에요 6,000원 가격 정말 착하죠 6,000원 피어로브입니다 이름표가 저쪽에 있는데 저 따로 있어요 복잡해갖고 이쪽 저쪽 따로 있는데 예 자막에 처리해 놓을게요 너는 누구냐 자 엘랭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자연군생입니다 외두가 12,000원 예 외두가 12,000원인데요 이거 자연 예, 요거 한번 해봅시다. 목대가 얼마나 있는지, 예. 청소는 누가 할고, 예, 봅시다. 끝내주죠, 목대가. 어우, 자연고생 엘랭그, 12,000원입니다. 여기 좀 묵은 아이가 있네요. 예, 좀 묵은 아이, 요렇게 했습니다. 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겠죠? 예. 더 핑크핑크하게 목대 끝내주죠? 자, 어찌나 제가, 예, 시간이 없었으면 이걸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엘랭그, 외두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예, 쌍두, 군생은 12,000원입니다. 네, 오늘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예, 멋져 보러요. 네, 요 아이는 누구냐면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예. 아이가 저복하니 잘 자라고요. 얘가 목대가 충실합니다. 지금 요렇게 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예, 정리를 해보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잠시만요. 네, 앞에 잠깐 앞쪽에 뜯었는데 목대 이렇게 좋습니다. 예, 목대가 튼실하고 좋은 묵둥이 피치스 앤크림입니다. 얼굴 많고요. 잘 생긴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네. 뭐 고급지죠. 멋지죠. 예, 피치스 앤크림은 널리 미모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예. 한번 키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멋지거든요. 와, 색감이 진짜 이쁘죠? 네.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 예. 자연군생이요. 9,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먼저 들어왔는 아이들은, 예, 이뻐서 다또 시집을 가고, 새로 농장 갔더니, 너무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야, 효자입니다. 효자. 너무 이뻐서, 예, 진짜 미모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창중에 미스 코리아가 있거든요. 예, 얘가 미스 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와우, 아르케인. 짱입니다요. 예, 환상입니다. 네, 얘를요, 얘가 누구냐면, 한엽 주피터예요. 한엽 주피터. 주피터를요, 제가
너무 짱짱하게 잘 묶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실망 때 미리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하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2cm 분인데 환상입니다. 예, 쫙 펼쳐져가지고 특히나 얘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 좁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해주고 뿌리 다듬어주고 심어줬더니 며칠 사이에 확 펼쳐져서 너무 멋진, 예, 요렇게 묵둥이 아이들은 조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피터의 대품 아이들 소개했는데 아직도 잘 크고 멋지다고, 예, 많이들 얘기하세요.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면 뭐며, 예. 야, 묵으면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야, 역시, 예, 멋집니다. 예, 환엽초 피터 14,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것도, 예, 러우금이에요. 예, 러우금 12,000원입니다. 목둥이, 목대 보이십니까? 끝내주죠? 예, 계속 분지하고 있습니다. 분지. 예, 계속 분지하고 있고요. 아유, 뭐, 이 미모는 말할 거 없죠? 소문 다 나 있죠? 로그. 잘생긴 거는. 예, 무슨, 예, 이거 뭐, 철화도 아닌데, 분지 돼가지고, 얘도 목대가, 야, 이거,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멋지죠? 예, 로그 12,000원입니다. 네, 아르바예요. 일본 아르바가요. 아르바가 비싸요. 아르바 비싼데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나왔어요. 쫀쫀하게 이쁘게. 예, 요런 거는요 진짜 장래가 투명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가격이 착하게 나왔을 때 한번 찜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는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이쁜 아이인데 이게 되게 비싸게 나왔어요. 저쪽에 있나? 예, 언니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언니가 다 시집가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된 줄 알았는데 딴 아이네요. 딴 아이. 네. 예, 어쨌든 일본 아르바는 예, 상당히 고급진 아이니까 예, 이렇게 자연군생이고 사이즈 좋을 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페냐입니다. 이 페냐는 저한테 와서 몇 년을 묵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지고 크기는 거의 뭐 비슷하게 있는데 이 정도 묵고 하면은 이 가격에는 살 수 없습니다. 신생아가 8,000원입니다. 얘는 신생아가 아니고요. 예, 노숙된 아이입니다. 예, 노숙한 아가씨입니다. 예, 묵둥이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페냐 8,000원입니다. 네, 앙블리입니다. 앙블리. 아우, 이뻐요. 예. 너무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너무 색깔이 사랑스럽고, 붉은 끼에, 예, 시원하게, 예, 환엽으로 시원하게 생긴, 예, 앙블리. 앙블리 12,000원입니다. 예, 키워볼만한 멋진 아이입니다. 앙블리 12,000원입니다. 네, 와우. 야우, 색깔 끝내주죠. 플로리디티. 예, 이것도 자연군생입니다. 아우, 진짜, 이게 일교차가 심하면 색깔이 이렇게 이뻐지거든요. 하우스, 겨울 하우스가 그러니까 얘들이 안 이뻐질 수가 없죠. 특히나 콩나물 하우스는, 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척박한 데서 힘든 곳에서 더 단단하고 색깔이 이쁘게, 예, 물이 듭니다. 플로리디티 8,000원입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예, 안 건강하면 못 살아남으니까요. 네, 아이린입니다. 아우, 고급지지요. 예, 요 아이도 흰분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고급집니다. 아이린 10,000원입니다. 와서 이렇게 이제 작년 여름에 좀 상처 있고, 예, 그랬던 아이들, 그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약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뽀사시한, 예, 새 피부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예, 아주, 예, 너는 뭐도 달고 있네. 아이린 10,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에뜨리얼입니다. 에뜨리얼. 예, 처음에 물을 너무 못 먹고 와갖고 너무, 예, 쪼글쪼글했는데 물을 시원하게 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차고 넘쳐요. 야, 여기 밑에까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첫 아이란다. 예. 먼저 한 아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지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해준 아이는 여기, 이야, 진짜 짱짱하죠. 건강하네요. 우와, 예. 물 들고 있나요? 예, 이 지금 얼굴 하나에서 지금 자구들이 계속 예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죠. 이렇게 와서 완전 바로 대품 되겠습니다. 에뜨리얼 만원입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그 옆에 꽃이 누군지 아십니까?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어머, 너 이런 표가 어디 갔냐? 예, 핑크 여왕 만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만원입니다. 핑크 여왕 만원, 12,000원인가? 예, 12,000원인가요? 예, 어쨌든 그냥 만원 갑시다. 오늘은 만원 갑시다. 이런 표 없으니까 오늘은 만원 가고 다음에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때 또 올리면 되니까요. 핑크 여왕 만원 가겠습니다. 목돼 있습니다. 예, 목돼 있습니다요. 예, 목돼 있고요. 예.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예, 자구도, 얘는 분갈이 해놨더니 자구도 잘 올라와가지고 이쁘죠? 예. 핑크 여왕 만원입니다. 왜 이런 표가 11,000원이네요. 11,000원. 아우, 죄송합니다. 11,000원. 맞죠? 다 지워지고 11,000원입니다. 어메, 예. 볼펜부터 먼저 사야 되네요. 네, 레드 핑클처라 대품인데요. 얘들이 조금 수영들이 다 달라가지고 요 아이 하나 먼저 예, 소개해드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진을 보내고 가격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래 묵었고요. 제가 관리한다고 예, 데리고 또 묵히고 또 그래서 입이 짧아졌죠. 예, 짧아지고 지금 다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예, 건강하니까 예, 초록초록하게 아이들도 새로 올라오죠. 잘 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요 레드핑클처라가 색감이 정말 이쁘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레드핑클처라 데프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젬스톤이요. 여기에서 분지가 되는데요. 여기 철화가 나와요. 희한하죠? 여기에서 철화가 어떻게 나와요? 예, 이거 제가 분갈이 해준 아이거든요. 힘드시면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요쪽에는 얘도 철화가 나오려고 그러나? 예, 어쨌든 여기 자구가 나오고요. 자구가 나오는데 이 대품이거든요. 예, 요게 쌩얼에서 나오는 걸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철화가 나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잼스톤 철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딴 아이 안 볼까요? 예, 요거는 15cm 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그냥 자구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지금 매도 가격, 대품 매도 가격인데 이거 지금 예, 다 이게 자구들이 나와 가지고 예, 대단하잖아요. 이게 22,000원이면 군생에다가 저 아이는 예. 그러니까 이 요때 예, 찬스입니다. 예. 매도 대품 매도 가격으로 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야, 월셔츠라거든요. 왕대품인데요. 이제서야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크기만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했는데요. 너무 멋집니다. 지금 생얼들이 소복이 있고요. 철화들은 계속 엮어져서 이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존하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와,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 애를 데리고 와서 심었더니 정말 예, 월셔츠라가 잘 있나요? 예, 처음에 들어왔던 가격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는 예, 어쨌든 와, 이 화분 채로 가야 됩니다. 화분 채로 가야지. 요거 심어봐야 되겠다. 예. 아우, 진짜 멋지네요. 예, 월셔츠라입니다. 아, 슈퍼와인. 야우, 그 사이에 이제 잘 먹었어요. 슈퍼와인. 예, 또 오늘 무슨 공사 하나요? 앞집에. 예, 차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 또 애기도 있고, 잘 나오고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인이라 잘 숙성되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아이들이 심심하고 완전 끝내줍니다. 머리자락에 왕관을 쓴 것처럼 제가 와 얘는 진짜 오래 키웠거든요. 왕관을 쓴 것처럼 너무 꽃들이 잘 피고 있습니다요. 네. 와. 네네네네. 피코란 라인이에요. 와. 예. 여러분들 농장들에 가시면 이제 다 저기 선인장 꽃피는 계절로 멋지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녁에 밤에 8시에 실방에서 만나고요. 예, 오늘 하루도 예, 무사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